야따! 오, 꽃도미남. 오, 야. 연예인이랑 아니, 아니, 그런 거. 직장인. 아, 직장인. 직장인은 이게 맛있겠어요. 처벌을 피하기엔 좀 어려워요. 야, 이것도 엄연히 정과예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계속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일주일에 한 9번에서 10번? 예? 세 차례 거쳐서 한 1억 원 정도의 술을 먹고. 세 차례 1억이요? 이건 계약이 아닙니다. 당장 계좌번호 보내세요. 파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매도인이 좀 알아보고 네. 네. 미리 먼저 좀 선수 치는 것 같은 그렇죠. 것도 있어요. 가능하면 계약금은 높게. 아유, 일찍 들어오셨네요. 아유, 일찍 들어오셨네요. 예, 일찍 들어오셨네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대표님, 여기 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저희 오늘 영업 여기서 해야죠. 예? 드디어 사무소 마련한 겁니까? 아니요, 빌렸어요. 아, 이야. 네, 구경시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천막도 저희를 외면하고 상처만 모든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니 뭐 이렇게 뭐 하세요? 아이고 예예예 사실은 저는 마음이 아팠던 게 지난 시간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정말 단정하신 이미지를 그래도 가능하면 의뢰인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우리 변호사님들이 너무 머리가 막 날리고 중간에 오수진 변호사님은 몇 가닥이 계속 걸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 좋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아늑하고 우리의 이야기도 더 집중이 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한 가지 단점은 여기가 지금 이제 편의점 2층을 저희가 급하게 빌렸거든요. 네, 네, 네. 라면 냄새가 엄청 나요. 아, 지금 미친 것 같아요, 지금. 라면 냄새 이게 정말 라면 맛집이네요. 야, 미치겠어요. 제가 지금 편의점 라면 냄새 미치겠어요. 인사무장이 중간에 도망가지 않게. 지금 상담으로 가다가 지금 못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점점 이거 밀고 나가면 비싼비를 찾겠어요, 제가. 예, 제가 신중현 변호사님을 가린다. 안 됩니다. 이거 좀 막아주십시오. 미치겠습니다, 지금 진짜로. 네. 자, 지금까지 그 승률 어떻게 됩니까? 상담률? 네. 아, 그래요. 신중권 변호사님이 상담을 2회 오수진 변호사님께서 네? 1회를 하셨고 그 오수진 변호사님은 지난주 담요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이제 1회가 조금 이게 맞지 않죠 형평성에 그렇죠. 네, 오늘 또 분발해 주시면 네, 올라갈 그렇죠. 수 있습니다. 고승우 변호사님이 3회 아하. 박수! 이야 본인 법률의 에이스예요. 에이스예요, 에이스입니다. 네. 아, 장천 변호사님. 아, 라이벌 구도가 좀 약간 밀립니다. 2회예요, 2회. 아, 아 이 친구 이래도 네. 되겠나요, 지금? 예, 이 친구가 약간 한 단계 낮은 친구. 2회에 가가지고요. 상담료, 지난주 상담료. 아, 그렇죠. 아, 네,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야죠. 아. 제가 이제 오늘은. 금방 또 사무실 확장하겠어요. 아, 그래요? 네, 난리 났습니다. 네, 대박 났습니까, 우리가 어제? 이제 1회 때 5,500원을. 네네네. 상담료 이렇게 했고요. 네. 2회 때, 어휴, 6,500원. 오. 아. 1,000원 더 벌었습니다. 우리 또 고승우 변호사님의 활약 속에 네. 1,000원 더 벌었고요. 그랬죠, 그랬죠. 야. 자, 그럼 간판에 불을 제가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아, 자, 이제 오시겠죠? 이제 오시겠죠? 근데 우리 불은 이렇게 갑자기 불을 왜 이렇게 켜는 거예요? 야! 아니! 야! 빵빵 그만해! 야, 알아서 켜주는 거야, 여기! 존경하고 인정을 하지 마시고 이걸 너무 태연스럽게 발로꼭 밟고 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거를 와, 진짜 이거 잘라버리지, 진짜. 아, 영업 비밀을 그렇게. 존경합니다, 정말.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건데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검사, 변호사, 법정신을 보면 네. 정말 그 화려한 그 뭐랄까 에너지를 쌓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영화 뭐 변호인만 봐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러잖아요. 네. 저 실제 재판 한 명 한 번도 못 보죠. 그러니까 마음은 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있습니다! 네. 이걸 하고 싶은데 네, 네, 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사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써서 내세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이게 이렇게 보통 돼. 네. 자 어떻게 힘들으신지 다들 자전거를 타고 다 미사리로 가셨는지 지금 제 코에 방방적으로 지금 안 보여요. 예. 뭐 이렇게 떠들다가 끝나는 게 우리 사이가 밝다는 거겠죠? 네. 네. 바로 돈 받고요? 거침없이 아, 주변 한번 돌아보자 거침없이 쓱쓱 걸어오셨어요 바로? 네. 자 지금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 와 오늘 뭘도 고민 중이시네요 보고 있고 자 어느 분을 과연 자 어느 분을 과연 깜짝 놀랐어. 아, 왜 이렇게 놀랐어요? 바로 시간을 잘한 건가요? 좋아한 건가요? 뭔가요? 무슨 의미는? 좋은 거예요. 아, 좋은 거예요? 유진 변호사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고인 네. 법령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닌데? 아, 자. 신중호 변호사님을. 아, 신중호 변호사님이요? 네. 네. 어, 그럼요. 그게 제 웃음의 의미였어요. 아. 전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걸 1초 만에 깨달은 거예요. 아, 저는 깜짝같이 지금 둘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신중호 변호사님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가시죠, 제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 무사히 다녀오세요. 제발 잘 올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의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얼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혹시 얼굴이 노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얼굴 보고 인사드릴까요? 자, 막 올리겠습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어이구, 잘생기신 분이요. 네. 오, 꽃더미나.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편안하게. 아니. 사실 고민 없이 살 것 같은데. 연예인 예.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직장인입니다. 뭐... 아, 그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에서 인기 많으시겠어요? 아니요. 경찰에서 살았다고요, 우리가. 예. 그래도 인기 많거든요. 그래도 인기 많거든요. 하나만 좀 물어보고 또 상담 들어가죠. 네. 신중현 변호사님을 선택한 예. 이유는요? 옛날에 아마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유. 아, 옛날에. 저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10분의 상담이 시작되고요. 편안하게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 법률방 스타트. 아, 제가 예비군 때문에 이렇게. 예비군이요? 예. 그래도 안 갔을 것 같은데. 아, 저 가서 25살입니다. 아, 예비군이군요, 예비군. 어이구. 아, 이것도 왔네. 네. 이야, 25세. 네. 제가 이게 주야를 하다 보니까요. 눈치를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예. 미루려고 했는데. 예. 못 밀었어요. 고발차 수를. 네. 못 가게 됐군요. 안 그래도 제가 계약직이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고발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동원이었어요, 아니면 동원이었어요. 아, 동원이어서 그랬구나. 보통 동원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이제 다른 날짜를 잡아줘가지고 보통 훈련을 하게 하거든요. 보충 날짜 잡아가지고. 아, 그렇죠. 이제 조사를 받고 벌금이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아, 저희 50만 원 들었는데 100이군요. 처음이거든요. 저 무슨 전과도 없고 예. 처음인데 100만 원이면 저한테 엄청 큰 돈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군대 관련된 네.
그 법 규정을 조금 더 강력하고 네. 네.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좀 적용을 하는 게 그런가요?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들어서 좀 더 엄격하게 좀 적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간 경우에도 처벌을 하지만 지각도 못 들어오게 해요. 네. 아예 1분만 지각을 해도. 1분만 지각을 해도. 이게 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훈련받지 않은 거에 처벌받지는 않는데 처벌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벌을 피하는 거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100만 원이면 저한테 그러니까요. 너무 큰 돈이라. 그래서 그걸,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받으신 지 얼마 됐어요? 그 벌금 100만 원 내라고 한 게. 100만 원 받은 지 한 일주일? 2주일 됐어요. 아이고. 거기 근데, 보면 약식 명령이라고 써 있지 않았어요? 벌금에. 예. 그 맨 밑에 보면 문구가 있는데. 7인 이내 정식 재판. 아, 예, 근데 제가 그 정식 재판을 바로 청구했거든요. 100만 원 썼어요? 예. 아, 그럼 다행이네요. 너무 커가지고 저한테. 혹시나 그 기간을 놓쳤을까봐. 아, 그래도 다행히 아, 정식 재판은 청구하셨네요. 네, 청구를 했네요. 네, 대처를 잘 하셨어요. 네네네. 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래도 이거는 7일 이내 청구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적진 정식 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처음에 접수하면 언제라고 기일을 아마 거기 써줬을 텐데 혹시 기억나요? 아직. 기일 안 써주세요? 재판 기일 해가지고 언제라고. 그 보면 위에다가 날짜를 써줘요. 매달 며칠, 몇시라고 재판 날짜를 써준단 말이에요. 아. 뭐 보통 그런데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통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혹시 내가 날짜 써있으면 그 날짜가 재판 날짜예요. 거기 가서서 재판장님한테 가가지고 아 이게 제가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벌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판사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안 간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쵸. 라고 재판절에 한번 미리 좀 써내고 탄원서 같은 걸 한번 써내시고 아, 탄원서를 써서 써냈어요? 그러면 안 썼어요. 그럼 뭐 정의 재판 청구하면서 그럼 청구서만 달랑 냈어요? 예. 그럼 거기다 나름대로 내가 왜 못 갔는지에 대한 아, 거를 이유 탄원서를... 그러니까 탄원서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정식 재판 청구 이유서라는 형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걸 한번 써서 내시란 말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괜찮아요. 아직 재판이 왜냐면 그 정식 재판 청구만 1, 2, 7일 이내 하면 예. 그 이런 이유는 나중에 써도 상관 없어요. 얼마 정도 깎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봐서 한 50만 원 정도? 아 50만 원? 만 정도 가능해 보이는데 그거는 네. 뭐 인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사실 이건 업주들이 알아야 돼요. 만약에 안 보내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알면 그게 좀 보내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아니 뭐 안 가도 돼.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안 가고 그냥 벌금 쪽 내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아 옛날에는 아 저 네. 10만 원만 내면 된다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게 작았어요. 물론 조금씩 벌금이 높아지는 추세예요. 아. 그렇지만 이것도 엄연히 전과예요. 이것도 엄연히 전과예요. 그냥 내가 전과자 되는 거예요, 안 가가지고. 전과가 남아요? 빨간 줄? 네, 그럼요. 그래요? 네. 벌금도 일단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전과죠. 아, 진짜요? 아마 기록만 일정 2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말소가 되는 거고 네, 교통범칙금 내는 것과 같은 종류의 벌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니고 벌금이라고 아~ 하면 이제 형사처벌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전과가 되는 거. 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가 이게 이때 전과자가 됐잖아요 지금? 예.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예. 정식재판까지 끝나서 확정이 돼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거고 예.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가 유무죄가 결정된 게 아니어서 전과자는 예. 아닌 거예요. 아, 벌금은 내면 그게 사라지나요? 벌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벌금 내면 확정이 되는 거죠. 내가 거기 정식재판 청구를 안 하고 예.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다 하면 나는 전과자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냥 벌금 100만 원 된 전과자. 다음에는 꼭 불려 나오고 꼭 봐주세요. 아, 이게 사유 나중에는 네. 벌금을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어, 예. 아유, 열심히 한 손에 한번 적어봅시다. 예, 예. 예.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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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보시네요. 정말 이게 저도 모르게 네. 밑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를 안 오르고 네. 밑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 나는 모르고. 제 몸이 저도 모르게. 아마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벌금으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직 또 상습, 이제 상습범이 되니까. 초반인데? 아, 저기 이쪽입니다. 예. 뭐 라면 드시러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저도 모르게 나, 냄새 때문에 전화하게 되네, 진짜. 아, 이거 진짜. 야. 아, 진짜. 어, 이거 진짜 정신, 아. 정신 좀만 놓으면. 아, 진짜 지금 화를 보냈어. 바로 저기로 갈 것 같아요. 아, 거의 홀린 듯이 글로 가시더라고요. 아니. 10분 만에 깔끔한 또 예, 상담을 해주셨어요. 컨셉이 가려고요. 아, 네. 네, 그냥. 네.
어? 어 잠깐만요. 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 오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 늦었어요. 자, 변호사님을. 왜죠? 어, 신중호 변호사님 누군가요? 야, 장난 아니네요, 오늘. 아이고. 또 10분 만에? 네, 다 10분 만에. 야, 기록으로 10분 만에 될 거라는 걸로? 야. 알지, 좋아. 아, 오늘도 계단이 많네. 라면의 이용을 어떻게 또. 전달을 다리인 드시겠는데요? 라면 냄새 때문에 이거 뭐라고.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번은 어떤 얘기일까요? 사연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느낌에. 아, 예. 또 저 정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상담 내용이 예. 좀 어려워요. 어렵고 예. 사이즈도 좀 있을 예. 것 같고. 예, 맞아요. 주례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법률방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잘생기셨네요. 그죠? 아, 그래요? 네. 많이 찍어 발랐어요. 바르셨네요. 많이 발랐어요. 여자인 저도 안 바랐는데. 네. 좀 트러블이 꽤롭지가. 네, 제가 고민이 많아서 고민이 있어서 맞아요. 잠을 못 자가지고. 화가 코로 모였구나. 신중현 변호사님을 선택한 네. 이유가 있다면? 아, 그냥 일본에 계시던데. 단지 그 이유 때문일까요? 일본에 있어서. 왜 제일 잘하시는 분이 일본에 계시던데. 맛 잘 아시는구나. 일본 기호로 그냥 두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예. 저희가 지금 아. 가나다 순도 아니고 1번, 2번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선후배의 건 그 선순위. 예, 그 출생 연도별이랍니다. 아. 출생이요? 출생 연도별로 1번. 저희만 하고 비밀로 하자고요. 네, 왜 1번이신지 모르고 되게 좋아하고 계시니까. 제가 2번인가요? 네. 네. 전 출생 연도가 이 두 분보다 늦은데. 아, 이재현 변호사님의 이제 후임이시니까 아. 아마 그렇게 이어받아서. 예예예. 예. 1등 1번 신중권 그의 상담을 받아보시죠. 10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스타트! 제가 지방 사람이거든요. 지방인데 아이가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때문에 밑지방에 좀 집을 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다가 서울 쪽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쵸. 가다 이제 용인 쪽이 용인. 가격이 조금 맞고 예. 그래서 그쪽에 집을 이제 보고 갔어요, 제가. 예. 아파트 매매에 대한 얘기군요. 아, 요새 집값 어마어마하죠. 우리 세 분의 변호사님은 네. 자가 전세 내 집 아, 마련. 저는 지금 전세 자금 대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네. 전세 자금 대출. 네. 사실은 일반적인 선입견일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들어가는 사짜 들어가는 직업을 갖고 네. 계신 분들은 되게 부유할 거다. 옛날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부모님도 사짜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려면. 저는 저희 온 집안에서 제가 로스쿨이 네. 생기고 처음으로 변호사가 된 케이스라서요. 네네네네. 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있습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 갖고 계시고. 네. 그러면 우리. 저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 여기는 월세시고. 네,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지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 우리 신중환 변호사님께서는 아마 자가소유이실 거고 아, 전세, 월세? 부모님 집. 예. 한 일주일 고민 후에 다시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집이 아직 있느냐 했더니 나갔고 같은 거에 이제 밑에 층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층이 난 더 좋다 해서 그거를 예. 오케이 하고 바로 이제 그러면 그걸 진행을 해달라. 예. 나 그거 사겠다 하고 예. 한 번 더 확인하고 전화를 주겠다 하고 전화를 해서 오케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문자로 계약서가 와 있어요. 조건이 어떻게 돼요? 3억에 계약금 일부 1,000만 원이라고 와 있고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사장님 지금 제가 500만 원밖에 못 보냅니다. 그래서 500만 원 보내고
다음날 금요일에 제가 다시 또 500만원을 보냈어요. 하고 사장님 500만원을 더 보냈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을까고 괜찮다고 일부러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고 나서 계약 이제 작성일을 날짜를 정했어요. 제가 화요일 4시까지 가겠다. 그게 금요일에 그렇게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토요일 오후에 이제 파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다짜고짜 이건 계약이 아닙니다. 당장 계좌번호 보내세요. 1,500만원을 저한테 주시겠대요. 제가 그 500만원은 뭔가요? 했더니 그쪽이나 나나 아픈 사람 있으니까 배려했듯? 매도자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약속이 화요일날 4시에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네. 4시 지나서 5시 좀 이제 전화가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날에도 안 왔으면서 쌍지 세 개 쯧쯧쯧을 지음만 딱 세 개를 보내니까 계약날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걸 인지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계약이지 않나요? 저는 이게 계약인가 아닌가가 첫 번째로 굉장히 궁금해요. 부동산 지금 업계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네, 워낙에 네, 가격이 네. 갑자기 바뀌니까. 네, 집값 상승분이 네. 위약금보다 훨씬 뛰어넘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가격을 파괴버리는 거예요. 상승 네. 높은 가격으로 다음 거래를 하게 되면 그렇죠. 뭐 위약금 조금 남으니까 네. 라고 네. 생각하시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계약의 중요 내용들이 다 확정이 돼야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네. 계약금이 얼마냐, 잔금이 얼마냐. 네. 그다음에 인도일. 보통 잔금일이 인도일이에요. 네, 네. 그 날짜가 언제냐. 이게 다 정해져야 사실은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저는 지방이구에서 만나지를 못해서 그 결국은 날짜를 못 정했잖아요. 네.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뭐냐면 내가 우선 너한테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혹시나 오게 되면 우선 네가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한테 우선권을 준다. 그 대신 너도 뭔가 내가 우선권을 주는 대신에 일종의 담보로 뭘 맡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미로 돈 1,000만 원을 벌어놔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보통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써요. 통상적 이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네네. 가계약금이라 쓰는데 그래서 지금 뭐냐면 화요일 날 정식으로 네. 나머지 계약 조건 정해서 계약서를 쓰자. 네. 그래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이미 파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말이 주장하는 게 얄밉지만 맞긴 맞는 말이에요. 계약이 성립 안 돼서.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원래 내가 받은 거는 내가 어차피 이유 없이 받은 거니까 돌려줄게. 그 1,000만 원 돌려줍니다. 그 대신 그럼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뭐 분란이 생기는 게 싫으니까 500만 원 더 줄 테니까 끝내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 승산 별로 없어요. 내가 정말로 탐나는 집이라면 확실하게 조건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10분이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하시려면 500원 두 개 넣었어요. 두 개 넣었습니까? 네네네. 올려주세요. 네네네. 두 개 넣었어요. 올려주세요. 두 개 넣었어요. 자동으로 오면 예. 예. 그냥 만약에 정말로 욕심나는 집이 있으면요. 당일날 계약 조건을 확실하게 하고 그것도 남겨놓다 문자 남겨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금의 일부라도 지금 넣어놓으시고 가능하면 중도금도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중도금까지 지급하면 그 다음에 해제 못해요. 그러면은 그 중개사분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물어야죠. 뭐 한 게 없는데 계약 성립이 안 됐는데. 네,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해서. 이게 중개수수료도 계약이 성립한 걸 전제로 했을 때 드는 거지. 단순히 교섭하다 깨졌다. 그럼 상의 줄 건 없는 거예요. 달라고 하시나요 혹시? 아니 그건 아니고. 혹시나 달라고 하시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하시면 돼요. 무시하시면 돼요. 그 대신 1,500만 원 받으세요. 500만 원 준비했는데 왜 안 받아요? 맞아요. 오히려 싸워서 500만 원 못 받지 마시고 받으세요. 법대로 가면 500만 원도 못 받아요.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 와주지 마시고요. 네. 예. 천원 내고 퀄리티. 네. 퀄리티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러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예. 더 좋은 집 만나실 거예요. 예. 자가 소유자 오십니다. 자가 소유에다가 행복하신. 행복하신. 네. 집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네. 본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그 주고받는 문자 말투 이런 거 가운데 좀 마음이 많이 상해요. 상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사실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요.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에 따라 이제 송사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분이 아마 말만 좀 제대로 잘 듣고 곱게 하시고 네, 네. 좀 이렇게 좀 어루만져 줬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밤은 깊어
저만 가고 의미 없이 널 부러진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너의 이불에 들어가고 그레인이 없어도 우리는 달린다 코잇 이슈왕 시간입니다. 예. 아, 오늘 영상은 아 이게 제가 또 아빠이기 때문에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영상이고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영상이고 아빠가 된 후로 이런 영상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예예. 예. CCTV 어린이집 CCTV죠. 밥을 안 먹겠다고 하니까 먹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런 CCTV 영상으로 발각이 안 됐다면 네. 저런 행위가 계속 가려진 채로 지속이 될 텐데 아이들은 뭐라 집에 와서 표현을 안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정도면 영업 정지도 명할 수 있지만 그 네네. 아이의 영업 폐쇄도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네네. 아동학대가 절대 물론 뭐 아이를 때리거나 뭐 이렇게 뭐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학대에 들어가지만 뭐 예를 들어 주방 위생 상태가 좀 불량하거나 뭐 화장실이 좀 청소가 덜 돼 있거나 이런 것도 학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혹시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그 아동의 보호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거나 건강 상태를 더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보통 아동학대 이 관련해서 보통 그 피고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육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 있었다고. 왜냐면 제가 했던 것 중에 원장이었는데 60대 원장이었어요. 네. 직접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고 하는데 이제 30개월쯤 됐나? 하여튼 좀 됐을 거예요. 애가 보통 이제 잘 친구들 약간 무는 성향이 좀 있었어요. 네. 아, 무는 아이? 네, 무는 아이. 그러니까 이 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 교육한다는 목적으로 거지를 여기다 씌운 다음에 애를 물었어요. 너도 물려봐. 이렇게 하면 너도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한번 느껴봐. 네. 자국이 이만큼 먹는 정도 났네. 어머, 이 자국이 그대로 났겠는데요? 네. 엄청 크게 이게 딱 이빨 자국이 딱 있더라고요. 아, 그 병도 울릴 수 있어요? 그거.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게 교육 목적이라고 해도 똑같이 이해를 이걸 가르칠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게 자기는 교육이다. 약식명령 사건이었고 정의재판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네. 그분은 만약에 벌금이라도 받으면 영업 못해요. 그렇죠. 예, 10년간 영업을 못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다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교육 목적이었다. CCTV가 좀 의무화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어떠세요? 이미 영유아 보호법상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예요. 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CCTV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면서 그걸 부모가 원할 때 보여줘야 되느냐 그건 아직 입법이 안 됐고 오히려 네. 이거를 보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보여달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 각각에 다 개인정보가 있고 그쵸. 선생님들의 또 어떤 프라이버시가 그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실시간 이것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CCTV가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학시대가 많거든요. 네. 마음만 먹으면 사실 끌고 가서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 CCTV를 악용해서 원장들이 조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얘들이 근무 제대로 하고 있나를 감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쓰일 가능성이 너무해요. 아주 너무해요. 어떤 간에 의무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하여튼 뭐 아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네. 영상이었어요. 네. 뭐 사무장이한테 뭐 의미 있는 걸 준비해 오셨네요. 협법은 5년 이상이죠. 법정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그 법전이에요? 들고 다니시던데요. 이게 뭐예요? 이거 소법전. 허민영만 예. 들어있는데. 아 이런 것도 있어? 네 이거 그 초법전에 부록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아 진짜? 별책 부록 같은 거라고? 네. 옛날이라 그러면 언제 읽으신 혹시 법전 이렇게 된 거 읽으신 거죠? 왼쪽부터 이렇게 읽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왼쪽부터?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최초 3연속 나오나요? 아이고. 3연속 있다고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또 힘든 거 하는 거라면 내려가시면. 아, 세 분인가요? 네. 총 세 분이시죠? 아, 세 분이에요?
보입니다. 안녕하십니다. 무슨 상황이죠? 다른 분님. 서로 다른 분. 먼저 지금 채찍이라서 돈을 누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먼저 오신 분. 이게 지금 다른 팀인 거? 다른 팀인 것 같은데? 눌렀어요? 오! 저 장천 변호사님. 네, 다녀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또 먼저 나가시네요. 구승우 변호사님께 한 말씀 하고 나가시죠. 네. 오늘은 제가 먼저. 가시죠. 라면 조심하세요. 라면 조심해야 돼, 진짜. 이쯤 되면 좀 약간 초조해지네요. 네. 세 건이 지나. 다른 게 있는데. 워낙 잘 상담을 해주시니까. 드시고.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코인 법률방이고요. 네.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혹시 방송이기 때문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동의하시나요? 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올려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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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웰컴 도잉. 아, 예. 어디 뭐 근데 장천 변호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클럽일 관련된 일 때문에 왔는데 네네. 아무래도 좀 젊으시니까 좀 더 그쪽 문화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클럽 진짜. 클럽이에요. 그렇지. 클럽 전문. 아, 클럽 전문. 예, 역시 잘 선택하신 거예요. 10분 상담. 네. 어떤 일로 클럽에 와서 어떤 일? 제가 이제 클럽에서 영업진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요. 이제 강남에서 좀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는 손님이신데 요번에 이제 외상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 외상이 세 차례 거쳐서 한 1억 원 정도의 술을 먹고 몇 차례 1억 원? 세 차례. 세 차례 1억 원이요? 그렇죠. 한 번에 그러면 3천만 원씩 거의. 아... 아니 뭘 드셨길래? 이제 폐망기나 뭐 커피 같은 이런 비싼 정말 비싼 술 샴페인이나 술들로만 해서 아시는 술이? 폐망기를 들어봤어요. 역시. 아 역시 들어봤군요. 저희는 지금 저는 전혀 모르겠대. 노르망디 상륙작전 알아봤어도. 이분이 원래 다른 클럽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평이 나 있었어요. 큰 손으로? 큰 손으로 시원시원하게. 계산이 굉장히 깔끔한다. 그래서 안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VIP죠 완전. 네. 완전. 네. 두 번, 세 번 그렇게 쌓였어요. 그래서 1억 원 정도 쌓인 마당에 다른 가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가게도 외상이 쌓였다. 그래서 또 몇 주째 안 주고 있다. 그 가게가 또 여러 군데더라고요. 돈 달라는 얘기를 한 이후에는 이쪽 클럽을 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끊어진 얼마나? 8월 이후로 그렇게 세 번째 마지막 외상 1억 정도 채우고 나서부터는? 얼굴도 못 봤어요, 사실. 얼굴도 못 봤고 만나보지도 못했고 전화는 일치 안 받고요. 막 톡도 막 진짜 뭐 제가 한번 보내면 며칠 뒤에 답장하고 그럼 또 제가 얘기하면 또 며칠 뒤에 답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주고받기가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딴 가게에서는 이미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또 고소하겠다고? 네. 그랬더니 그분의 반응은 어떻게 돼요? 하려면 해라. 뭐 고소가 누구 A 이름인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별로 겁을 안 먹네요. 네. 요것 때문에 제가 상담을 좀 드리려고. 인사로 갔을 경우에 예. 승소는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은데 이제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돈 받는 게. 핵심은 그거죠. 어떻게 되냐면 승소를 해서 지급을 해라라고 명령을 떨어져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술값이나 음식값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법적 용어로 소멸 시효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예. 1년이에요. 아, 1년. 1년 안에 뭔가를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루시다가 예. 넘어가면 이거 못 받아요.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예. 내용 증명 보내시면 그건 최고라고 하는데 최고라고 할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예. 뭐 소를 제기하거나 예. 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지급명령 신청 같은 걸 하시면서 뭐 가압류 같은 걸 해두시거나 예. 이런 식으로 좀 해두셔야 예. 일단 이 소멸시효가 더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두시고 나서 사실조회라는 게 있어요. 신청을 하면 예. 이제 그 사람의 뭐 주민번호나 이제 그런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 이제 그걸 통해서 이런 명의의 계좌가 있으면 이 계좌에서 얼마까지를 압류해달라, 가압류해달라 예. 이 청구가 또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그래서 일단 형사 고소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피해 지금 업체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변명하는 것도 거의 다 뽑았고 돌려가면서 예. 쓰는 것처럼 예.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수사기관에서 알면 예. 아무래도 사기에 좀 고의가 좀 짙어서 예.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힘이 실리겠죠, 네. 그렇죠? 한 군데만이 아니니까. 네. 뭐 사기 당하신 경험들이 혹시 있으세요? 그런 경험은 없네요.
처음 봤잖아요. 중국 나라가 사귀고 사귀잖아요. 중국 나라 사귀. 사귀잖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김학한 거 속인 거잖아요. 나한테. 네네네네. 돈 줄 것처럼 해가지고 거 가짜 보내가지고. 아, 근데 죄송합니다만 제보에 의하면 예. 다단계도 한번 끌려가신 적 있다. 다단계도 한번 끌려가신 적 있다고. 아, 그래요? 아, 누가 보면 정말 진짜 모질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맨날 다 하고만 산다고. 일단 이 제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게 제가 그동안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한 후에 복학하기 전에 네. 집에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군대 선임이 전화 왔더라고. 반갑다고 나왔는데 네. 너 알바나 할래? 그러는 거예요. 좋은 알바 자리가 있다고. 네.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대뜸 조영남 패치행추를 가는 거예요. 네. 어, 그 다음 시에 되게 비싼 거잖아요. 네, 그럼요. 제일 좋은 자리에서. 네. 그래서 봤어요. 네. 그러더니 어느 사무실로 데려가요. 네.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그 진짜 외모가 뛰어나신 여성분이 네. 또 와가지고 설명을 해요. 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사업 설명이처럼. 네. 그래서 그날 집에 가려고 했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네. 거기가 주력 판매량 게 뭐냐면 자성료. 아. 여기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효능을 알아야 이걸 판매를 하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감금당했었어요. 자성료에서 주무셨어요? 네. 잘하는 거예요. 자면 네. 땀이 쭉뻑 난다고. 네네네. 무슨 개뿔. 몸이 게으러질 거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잠깐 화장실 갔다 하면서 네. 도망갔어요. 아 결국은 도망갔다.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너 다시 한번 연락하면 죽인다고 막 이렇게 네, 하면서 네. 다시는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잘하셨네요.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판단 네. 시절에 싫어하던 제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다단계하고 사기하고. 아. 그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네네. 네.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얼굴 되게 안 좋았는데 네. 얘기하는 노래도 좀 여유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대답을 좀 들어서 네. 본인이 모른다고 있는 클럽의 장점이 있다면 네. 주 6일 오픈에다가요 아이스마 클럽으로 조명을 해서 네. 네. 아침 늦게까지 수량 수들이 수량은 또 전문용어 또 수량 네 예상은 사절입니다. 네. 쿨하게 부산에다 일어날까요? 약수 한번 아이고 그럼요 예 예 아유 예. 아니 올 때는 진짜 그래서 아까 뭐 정도 늦게 가서 돌진해주고 네 잡아야죠 꼭 건강하시게 예 들어가십시오 네. 예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는 그러면 라면 냄새를 뚫고 그러면 또 2층으로 예, 예,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그냥 올라갈 때 라면 냄새가 이거 올라가면 예. 라면 냄새 진동을 합니다. 그래. 아, 왜 카메라 감독님 오시죠? 라면 혹시 지금 라면 봤나요? 드디어 아, 불안한데요? 감독님! 우리 문상부장은 어디 가고? 갔네, 이 사람 갔어 지금. 라면 갔네. 갔네, 갔어. 뭐 쉽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간다니까요. 아, 지금 화면에서 사라져가지고. 아, 오네요. 아,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정말. 예, 아니 네. 카메라 감독님이 먼저 오시고 한참 있다 오셔가지고 라면 한 젓가락 하고 오신 줄 알고 아, 그런데, 잠깐 의심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깐 흔들려 뻔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야, 계단도 쌓이네. 처음에 계산하는데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쌓이네요. 예, 예. 네. 아, 놀라운 사연이었습니다. 네. 세 차례에 걸쳐서 1억 원이라는 외상값을 야. 어떻게 먹어야 그렇게 먹을 수 있죠?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못 드시잖아요, 사무장님도. 야, 진짜 한번. 글쎄요, 그 투뿔 한우로 먹어도 그렇게 못 먹겠죠? 아, 그럼요. 그렇죠. 어? 먼저 지금 채찍이라서 돈을 넣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다른 팀, 어? 아,
이게 장사 잘 되는 문제네요, 문제예요. 예, 정말 운동도 많이 하시네요. 아, 이게 성업이 되는 거는 저희로서 예. 너무 좋은 일입니다. 아, 제가 한참 쉬시고 제가 갈까요? 어, 가실래요? 한참 쉬시고? 아, 진짜로요? 아, 네. 아, 대표님 역시 직원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고맙습니다, 네. 정말. 아니, 헐떡거리고 계셔가지고. 아니, 혹시 그냥. 라면 드시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뭐죠? 무슨 일이죠? 가져오겠습니다. 예, 예, 예. 네네네. 야, 그럼 뭐, 아, 이게 내 머리. 이거 제 머리고요. 아니 오늘 이렇게 한 사람씩 몰리나 봐 이렇게. 얼마나 가네요. 어떻게 됩니까? 실례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세윤입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예. 목소리가 벌써 딱 느껴지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 네, 얼굴이 공개가 돼도 되는지 얼굴 네. 공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세윤이에요. 안녕하세요. 문세윤 씨. 네. 무슨 일이죠? 의자가 있어서. 아, 준비되어 있는 변호사. 장천입니다. 예, 아. 의자까지 넣어주는 변호사예요. 아, 훌륭하시네. 아. 멋있네. 예, 웰컴. 감사합니다. 요구르트 하나 하시고요. 우리 쌍둥이신가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되게 장천입니다. 친구분이 아니고 형들. 네, 친구분이. 아, 두 분이 친구세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오. 저만 기분 나빠요, 항상. 아. 내 입장 서로 생각해요. 서로 기분 나쁠 거. 네. 친구 사이에 의가상에서 오신 건 아닐 것 같고요. 아, 네, 그건. 예, 예. 어떻게 저희 장천 변호사님을 네. 선택하셨나요? 그 아는 분이 장천 변호사님밖에 없어서. 아, 여기 네. 네 분 중에? 아, 그 장천 변호사님 나오신 거 뭐... 이거는 아들이요. 잘 안 되셨다고 결론은... 네, 예. 네. 익숙한 얼굴도 아무래도 친근하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네, 장천 변호사님이 두 번 나가니까 고승호 변호사님이 굉장히 좀... 입이 타들어가는 듯한... 이제 두 번 하셨고 아. 우리 장 변호사님 또 두 번 두 번 네. 했고 네. 이제 아주 초조해졌네요. 야, 저희가 이제 오늘 이것을 거의 뭐 이렇게 종료 거의 뭐 절박하게 빌린 것이기 때문에 영업 시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상담 못 하실 수도 있어 잘못하면 어쩔 수 없죠. 자 타이머 10분 시작합니다. 네, 어떤 어떻게 오셨어요? 아, 네 그 집에 지금 친구랑 둘이 살고 있는데 예, 집주인이 계속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주거 침입한다는 것 같은데 집주인? 아, 집주인이요? 집주인이? 거의 일주일에 한 9번에서 10번? 예? 주기적으로 예? 왜요? 왜요? 그게 맨날 왜요? 핑계가 달라요. 막 비 오면은 창문 닫아준다고 들어오고 물 안 내려가면 물 안 내려간다고 올라오고 또 저희가 옥탑이거든요. 네. 옥탑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굳이 저희 집 지나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들어간다고 또 집 들어오고 방에 또 창문이 있는데 저희가 옥탑이고 네.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문을 잠가놨거든요. 네. 근데 다음날 딱 들어왔는데 베란다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겠다. 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새벽이거든요.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그 집 키가 인정을 하네요? 네, 인정해요. 네. 인정하는 걸 떠나서 저희 있을 때도 항상 들어와가지고 샤워할 때도 들어오고 화장실 물이 반투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네. 들어와서 뭐 공사한다고. 아니 그러면 거. 아저씨? 아니요 아주머니 70년대 할머니 그 싸운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싸웠는데 갑자기 방 빼라고 다음 달까지 시간 줄 테니까 방 빼 이러는 거예요. 아, 청년들이 이렇게 싸우는 방을 네. 이렇게 볼모로 잡혀서 네네. 자기 권리를 주장 못하고 제가 처음부터 살던 집이었으면 말하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어디 뭐 그냥
같이 노숙을 하더라도 나간다 이럴 수 있는 이럴 수는 있는데 또 친구가 살았던 방이니까 제 주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했어요, 얼마 전에. 네. 근데 방 안에다가 CCTV를 설치했는데 제가 생각이 멍청했던 게 CCTV를 설치하고 CCTV 박스를 밖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걸 집주인이 보고 이제 방으로는 안 들어오고 아~ 예, 테라스랑 주방만 왔다 갔다 하고 CCTV 안 찍히게? 네, CCTV 안 찍히게. CCTV를 달아놓은 상태를 알고서 집 안으로 안 들어오시고 이제 바깥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잘못돼 있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형사범죄가 맞아요. 주거침입이 맞고. 이거 처벌이 좀 셀 것 같기도 한데요. 주거침입은 3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뭐 그렇게 형사 고소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계속 그 네. 앞으로의 그 계약 기간이 굉장히 더 괴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집주인이 어떤 처벌을 받는 걸 원하시는 건지 네. 그간에 받았던 어떤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것도 조금 원하시는 건지가 되게 네. 중요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손해배상 같은 거를 좀 받고 싶다. 받기 원하시는 네.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일단 그런 것 때문에 뭐 피해를 입었다. 500원 좀 더 넣고. 아 지금 네. 지금 넣고는. 네. 지금 네. 지금 넣으셔도 됩니다. 지금 15초 남았는데 그냥. 불러야 될 노래가 남았는데 시간 다 되면 빨리 네. 추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끝나기 전에. 네. 자 그러면 자꾸 모이더라고요. 다시. 네 바로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자 너무 명백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처분 결과가 나와요. 그럼 네. 그걸 가지고 바로 민사상고로 들어가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고 해요. 거기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위자료를. 아. 네. 뭐 본인이 시간을 내야 된다는 점, 뭐 직접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증거를 차곡차곡 잘 모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위자료의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긴 해요, 사실. 네. 크지 않다 그러면 기준이요? 뭐 한 제가 딱 구성의 액수를 딱 명시해드릴 수는 없는데 한 2-3백 정도일 거예요. 저희한테는 정말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재반 뭐 소송 비용이랄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발생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소송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이걸 잘 결정을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상황을. 네. 친구분을 네. 일단 잘 설득하세요. 어차피 거기보다는 제가... 친구도 계약 끝날 때까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약 끝날 때는까지는 무조건 살 수 있어요. 아 제가 아. 해도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네.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어떤?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아 죄송해요. 아 처음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일은 처음인데. 아 안 돼.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무쪼록 네, 살고 있는 집이 좀 편안한 마음이 되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잘 해결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아직 1분이나 남았지만 네. 네. 돈으로 환전하면 얼마죠? 돈으로 환전하면 얼마죠? 그거는 안 됩니다. 노래방에서도 남은 돈 돌려주지 않죠? 아, 시간 네, 남았다고. 네, 자,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네. 조심히 네. 들어가십시오. 이거 네. 가져가십시오. 예예. 네. 몇 방울 남았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네. 오늘의 코인 법률방 아, 여기서요?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 안 들었습니다. 아니, 오늘 다음에도 대단한 보장은 없어요. 코인 법률방 우리 변호사님들, 우리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마무리는 우리 고승우 변호사님께서 좀 청소랑 기절 좀 마무리하시고 네.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꼭 빼고 하세요, 이거.